조선인데 분위기 면에서는 분명히 앞선 경기에 승리를 거뒀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경기를 치렀다는 체력적인 부분에 단점은 분명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욱 선수가 전 국가대표였지만 네. 국가대표 자격이 충분히 있던 선수예요. 그렇죠. 아주 태클이 좋고 아주 화이팅이 넘치는 선수가 바로 이동욱 선수였습니다. 네. 두 선수는 이제 공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난다면 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매트에서 진행되는 권혁범 선수와 김관욱 선수의 경기 결과 승리자와 결승전을 다투게 되고 그 결승전에서 우승하는 사람이 김관욱 선수일 경우에는 바로 리우 올림픽으로 혹은 김관욱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승리했을 경우에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두 선수의 다시 한번 재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이동욱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다고 가상을 할 때에는 네. 아마 김관욱 선수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준결승전이 어떻게 경기가 끝나느냐가 문제지 네. 만약에 이동욱 선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마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동시에 양쪽에서 준결승이 진행이 되겠는데 그 두 경기 가운데 먼저 테크니컬 폴이나 폴승으로 빨리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그 선수의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끝내놓고 좀 체력을 비축하는 게 그것도 네. 승리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결승전까지 오랜 시간의 휴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 입장에선 체력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와서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3분 2회지요. 네. 6분간 경기를 하고 나면은 네. 사실 나갈 때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렇죠. 네, 후들후들 걸립니다. 네. 그걸 빨리 최선의 경기 시간을 줄여서 경기를 종료해놓고 그리고 한 10초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20초라도 빨리 끝내놓고 휴식하는 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휴식을 할 때 주로 마사지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홈코너의 이동욱 그리고 청코너의 김현주입니다. 그대로 이동욱이 바로 시작부터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동욱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워낙 태클이 좋고 네.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이동욱 선수가. 그렇죠.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나감으로써 빠른 시간에 득점을 하고 좀 여유 있는 플레이를 양 선수가 모두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 지금은 센터 쪽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동욱인데요. 김현주도 계속해서 빈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김현주 선수는 한 번 더 뒤를 빼면 아마 패시브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패시브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김현주 선수에게 첫 번째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이동욱 선수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몰아쳤던 결과는 김현주 선수의 패시브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동욱과 김현주. 네, 김현주 입장에서 조금 몰아칠 필요가 있겠어요? 이동욱 선수 보면 자세 보십시오. 자세가 아주 안정되어 있어요. 네. 확실히 낮은 스탠스로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요. 눈에 찔릴 건가 찔린 것 같은데요.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는데 왼쪽 눈에 대해서 조금 찔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욱. 김현주 선수도 일단 패시브 이후에는 확실히 더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이 모션에 완벽하게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모션을 줌으로써 하나의 쿠션을 받을 수 있죠. 네. 30초 룰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 선수 30초 룰에 적용됩니다. 자, 양 선수와 치열한데 여기서 눈에 살짝 찔리고 말았던 이동욱 네. 선수. 하지만 다행히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초 룰을 적용받고 있는 김현주. 네, 30초 룰에서 약 절반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현주 입장에서는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동욱이 조금만 버티면 1점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김현주 선수 1점 먼저 실점을 하죠. 네. 30초가 지나는 동안 김현주 선수가 득점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욱 선수가 1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점수는 1대 0. 한번 끌어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방 중심을 흔들어야지만은 네. 공격 찬스가 나죠. 확실히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이동욱인데요. 저런 모션들 하나하나에 김현주 선수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네. 86kg급 치고는 이동욱 선수가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무너졌었던 김현주. 하지만 다시 본인이 일어섰습니다. 네, 이동욱 선수 특기가
저렇게 모션을 한두 번 주다가 네. 또 태클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렇죠. 이제 1회전 남은 시간 20초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동욱. 이동욱 다시 한번 모션. 양 선수가 아직 이렇다 해 태클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는 그 행위에 있어서 미리 경고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손가락으로 눈 찔리지 말라고 네. 주의주지요. 앞전에도 그런 장면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자 이대로 전반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점수는 1대0 패시브를 받았던 김현주 선수. 김현주 선수가 1점을 30초 룰에 적용해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한 점수 내어주게 됐습니다. 자 이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한 점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2회전 들어가서는 이동욱 선수는 1점을 지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 본인도 실점을 하게 되면은 피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동욱 선수 입장에서도 한 점은 확실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1점을 땄다고 해서 승리를 확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이제 이 준결승에는 모든 경기력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B매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4강 경기는 권혁범과 김관욱의 경기인데 지금 김관욱 선수가 5대1로 앞서고 있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동욱과 김현주, 이동욱이 1대0으로 앞선 채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는 태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동욱 선수는 경기 운영만에서는 김현주 선수보다 한 수 앞서고 네. 있습니다. 아, 참 이번에 김현주가 발목을 노려봤습니다. 이동욱 자세를 낮추고 다시 본인 스탠드에 봅니다. 계속. 예. 김현주 저렇게 디펜스를 하게 되면은 네. 또 한 번은 패시브로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김현주 선수가 좀 예.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예. 본인이 지금 1점을 실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욱이 다시 한번 오른쪽 발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죠. 경고가 들어가죠? 예, 패시브. 자, 여기서 패시브가 한 번 더 주어지게 됩니다. 김현주에게 주어지는 패시브. 30초를 또 걸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일단 김현주 입장에서는 뭔가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동욱은 지금의 공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2회전이 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더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발목을 맞는데요. 아, 기습적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국처럼 부분이 모션 이후에 들어가는 진짜 기습 공격인데요. 이동욱. 또 1점을 그렇죠. 10점을 했지요. 30초가 지나는 동안 김현주가 이렇다 해 포인트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점수 2대0이 됐습니다. 네, 쿠션을 두 개 받았어요. 1회전에 한 번, 2회전에 한 번. 네. 예, 30초를 두 번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동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패시브를 유도하고 2대0인데요. 안목을 잡았습니다. 안목을 잡았으면 끌어줄 것 같아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에서 빠져나오는 김현주. 이동욱. 다시 한번 김현주가 오른쪽 발목을 받습니다만 빠져나옵니다. 이번에 발목을 잡았는데요. 김현주, 여기서. 김현주. 하지만 이동욱이 위쪽에서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뒤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때요? 그렇죠. 실질 할 것인가 둘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욱 지금은 선수는.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자, 잡아냈던 김현주 발목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고 나와야죠. 하지만 포인트를 가져가는 동작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아, 저기서는. 자, 김현주, 그렇죠. 김현주 선수가 발목을 걷어 올려줘야죠. 지금 김현주 선수가. 머리를 빼든가. 정확하게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기서 이제 남은 시간 45초입니다.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여기서 스탠드가 그렇죠. 됩니다.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자, 지금은 여기서 득점을 연계시키지 못하는 김현주 스탠드가 선언됩니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이동욱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겨고 김현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찬스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보는 김현주. 다시 똑같은 공간을 봤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돌아줘야지요. 네, 김현주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안목잡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자, 지금은 또 실패했죠. 이번에 이, 그렇죠. 이번에 이동욱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패시브이기 때문에 30초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이동욱 선수는 버티기만 해도 네. 승리를 확정지을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초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김현준은 야속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절대 자, 이제 이대로 2회전이 종료되면서 이동욱이 패시브를 계속해서 얻었던 김현준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고 먼저 결승전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동욱 선수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갔던 것이 확실히 먹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반대편에서는 권혁 버터서 김관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7대5 스코어가 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또 8대7. 자, 치열한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10대7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동욱